네, 오늘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5명의 전문가 가운데 5명 모두 상승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2차 전지 및 여행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유진테크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욱 차장은 원익 머티리얼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로보로보를 관심으로 꼽았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비트라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오늘 5명의 전문가분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상승장을 예상해 주셨는데 오늘 장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금리 인상 우려감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이 3월 FOMC에서 25BP의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시장을 좀 안도했는데 5월 달과 6월 달 이 50BP의 이 빅 스텝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말이 끝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좀 진정된 분위기, 좀 정상화에 대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이런 이 현상들이, 이런 모습들이 완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미국 시장을 중점적으로 좀 놓고 본다라면은 이 금리 인상 우려감은 있지만 금리 인상 사실 우려감이 있을 때 기술주들을 1번으로 조정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은 국내 시장에서도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술주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좀 겹치는 부분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겹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은 굉장히 호재인데요. 왜 그러냐면 시총 1, 2, 3위 업체가 다 2차전지와 이 반도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미국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좀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나 혹은 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국내 시장에서 미국 시장과 트렌드를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좀 차분한, 좀 꾸준한 그런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금리 인상 문제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데 진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증시에서는 실적 호전주 그리고 낙폭 과대주에 초점을 맞춰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재규 대표님, 오늘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전에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술주와 성장주가 저점을 잡고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고 뭐 앞으로 이제 5월 달에 또 한 번 빅스텝이 예상되는 만큼 뭐 메타적인 반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곤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기술주가 낙폭이 과하다라는 것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부각되면서 저점을 잡으면서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테슬라도 좋은 모습이 나왔고 애플도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나 반도체 쪽에 대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 유무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들, 기술주들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달이 돼야지 미국에서 이 FOMC 회의의 정례 회의가 있는데 5월 달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부터 좀 안정적인 반등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정을 많이 받았던 기술주 위주로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께서는 2차전지 그리고 여행주에 관심 갖고 계시네요. 네, 뭐 2차전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좀 전에 실적 호조 그리고 가격 매력이 높은 종목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2차전지는 이 두 가지에 사실은 모두 다 좀 포함이 되는 이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적적인 부분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는 건 23년도겠지만 개선에 대한 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 22년도이기 때문에 22년도에 23년도에 올라가는 실적에 대한 주가 반영은 22년도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이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 매력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뭐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6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30만 원대 중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40만 원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올라올 때에 이 가격 30만 원대 중반까지 최저점 찍을 때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기관이 올려주는 모습을 하고 외국인의 매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전일 이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리비안,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이 주가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관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까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2차전지 그중에서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주를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기술주와 성장주가 분위기가 당분간 좋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주목을 하시는데 리오프닝도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맞거든요. 지금 해외여행이 이제 자율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하늘길이 열렸다 이런 기사도 오늘 이 또 기사가 나왔던데 이 여행 관련한 종목들 이제는 해외여행이 점차적으로 편해지다가 4월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정도에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해외여행을 다닐 가능성이 높죠.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본다라면 여행 관련한 종목 이 중에서도 뭐 여행주도 좋겠습니다만은 LCC 저가항공 중에서 이 미주 노선 혹은 유럽 노선까지 좀 가능한 이런 저가항공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노선만으로 버티고 있다가 해외 노선 나오면 지금 안 그래도 항공기 값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이면 이익단 매출액 이 숫자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CC 뭐 그중에서도 이 장거리 노선이 가능한 TWA항공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업종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심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행주 중에서는 저가항공 LCC 가운데 해외 중장거리 장거리 노선이 있는 티웨이 항공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이재규 대표님 관심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리오프닝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소개드렸었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술주와 성장주가 저점을 잡고서 반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에서 한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유진테크라는 기업인데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재 기업과 뭐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로 나뉘게 되는데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전공정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원래는 SK하이닉스 쪽에 매출이 많이 나왔었던 기업인데 올해는 이제 삼성 쪽에도 매출이 많이 잡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4분기 때는 뭐 일회적인 비용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뭐 역사상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2022년도 전체 1년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매출액이 35%, 영업이익은 71%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정 장기업체이기 때문에 전방기업체, 전방산업에서 투자가 지속돼야지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인데 SK하이닉스에서 D램과 NAND 쪽에 투자를 계속해서 재개하기 시작을 했고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 쪽에 대한 매출도 올해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부분인데 랜드 플래시나 비메모리 쪽에 대한 매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적적인 우상향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조금씩 이제 부담이 됐었던 부분이 자회사에 대한 부분, 이 유진 US라는 미국 내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적자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면서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구조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게 된다면 반도체 기업 중에서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가장 큰 메리트는 뭐 D램뿐만 아니라 랜드 플래시나 비메모리 쪽에 대한
이런 장비들의 다각화, 사업 부분을 계속해서 다각화하면서 매출을 전체적으로 늘려나가는,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뭐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도체 기업 중에서 전공정 장비 생산업체인 유진테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